노래 너무 잘했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오늘도 간간히 요청을 많이 주셨던 바로 What's in my bag 영상을 준비했어요. 처음에는 파우치만 소개하는 영상을 찍을까다가 약간 또 아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가방 전체를 다 보여드리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이거는 제 인스타나 뭐 영상에서 간간히 보셨을 것 같아요. 이 가방은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고요. 저는 빅백보다 좀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를 선호를 하는데 얘는 높이는 진짜 제 손 정도 되는 조금 작은 크기의 가방에 속하는데요. 색상은 굉장히 어디에나 잘 어울릴 수 있을 법한 다크한 그레이고요. 보테가 하면 딱 떠오르는 보테가만의 시그니처 짜임새가 이렇게 앞뒤, 옆, 양옆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줄이 굉장히 고급져요. 반짝반짝 빛나지 않고 좀 시크한 이런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전체적인 가방의 분위기를 굉장히 고급지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조금 오늘은 길게 들고 싶지 않고 좀 짧게 메고 싶다 싶을 때는 이 체인을요 이렇게 안으로 한번 감아줘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게 크로스백으로 매기에는 조금 줄이 길어요. 요즘에는 뭐 짧게 매는 게 유행이기도 하고 저는 워낙에도 크로스백으로 좀 짤뚱하게 드는 걸 좋아해서 그럴 때는 여기 뒤에 이렇게 체인이 있잖아요. 이 체인을 끄집어서 여기 가방 앞에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길이의 체인 줄을 줄이는 셈이 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들면은 저희가 보통 선호하는 골반 정도의 길이가 돼서 이 체인줄을 자유자재로 조금 바꿀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 가방을 닫는 이 부분도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똑딱이가 잘 붙고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.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끝냈고요. 이제 이 안에를 살펴볼게요. 안에를 열면 이렇게 크게 하나 둘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이렇게 칸이 세 개로 총 나눠져 있는데요. 딱 이렇게 봐도 보이지만 이 앞 칸이 가장 제가 뭘 많이 집어넣고 다니는 칸이고 이 뒤에가 굉장히 좁아 보이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. 그리고 이 앞 칸과 뒤에 가장 물건을 많이 넣고요. 그리고 이 가운데 칸은 또 보테가가 아주 센스 있게 짜라란 이렇게 거울을 넣어놨더라고요. 여기에는 보테가 베네타라고 써있고요. 같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굉장히 심플한 이런 거울인데 쿠션에 있는 거울은 사실 너무 작고 약간 더러워지기도 해서 꼭 거울을 들고 다니는데요. 보통 제가 다른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요거 이니스프리의 하겐다즈 버전? 요 거울을 들고 다녀요. 근데 이 가방을 들 때만큼은 요렇게 거울이 안에 세트로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또 따로 챙기진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가방에서 따로 빼지 않고 이렇게 안에다가 두고 다닙니다. 제일 먼저 이 카드 지갑. 이거는 제가 지금 든 지 벌써 한 2년 정도 된 2년 조금 넘었나? 네, 생로랑 제품인데요. 앞에는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이 있고요. 가운데 이렇게 지퍼를 열면은 현금이나 뭐 명함 아니면 쿠폰 그런 거를 갖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따로 마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저는 가방도 작은 걸 갖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큰 장지갑이나 도톰한 두꺼운 지갑을 선호하지 않아요. 이 안에는 그냥 뭐 카드나 민증, 운전면허증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바로 이 카드인데요. 여기에 제 얼굴이 떡하니 보이시나요?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샤에서 직접 제작해주신 제 카드인데요. 뷰티클래스를 갔을 때 미샤 측에서 이제 선물의 의미로 코너카드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한 카드를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. 이 사진은 제가 셀렉한 게 아니라 이제 미샤 관계자분들이 직접 제 인스타를 가서 좀 뷰티뷰티한 느낌이 딱 나는 그런 셀카를 직접 골라서 여기다가 탁 박제를 시켜주셨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밑에 MK뷰티라고 제 이니셜까지 박혀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드가 있어서 이거는 뭐 신용카드는 아니고 선불카드긴 하지만 너무너무 특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드폰. 핸드폰은 사실 파우치 안에 넣고 다니진 않아요. 절대 항상 제 손에 이렇게 들려있는데 아이폰 10X고요. 색상은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입니다. 오 굉장히 더럽네.
저는 항상 이거를 끼고 다녀서 제 폰 색깔이 뭔지 지금 까먹고 있다가 방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켰어요. 이 폰 케이스를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었는데 이거는 제 친한 동생이 미국에서 직접 사서 보내준 거라 정보가 없어요. 그리고 이 그립톡은 제가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줄 테니까요.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.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그립톡이 이렇게 편할지 몰랐는데 진짜 뭐 누워서 뭘 볼 때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할 때 이렇게 세워서 받침대로 볼 수도 있고 제가 폰을 진짜 잘 떨어뜨려서 맨날 깨지곤 했는데 이 그립톡을 붙인 다음에는 걸어다닐 때도 이렇게 손을 살짝 끼고 이렇게 카톡을 하니까 절대로 떨어뜨릴 일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 폰은 아직도 멀쩡히 이렇게 잘 살아있습니다. 든 핸드폰 있고 또 하나는 빠질 수 없는 쿠션. 이거는 문샷 쿠션이고요.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.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수정용 쿠션은 좀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. 근데 이 패키지가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 문샷 쿠션은 수정 화장할 때도 뭐 딱히 밀리는 것도 없고요. 뭐 지나친 번들거림이라던가 지나치게 매트하다거나 하지 않은 뭐 적당히 보송하면서도 속은 촉촉한 느낌이라서 요즘에는 얘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. 다음은 파우치. 요거는 천 파우치고 마르니라고 써있는 옛날에 마르니 액세서리 샀을 때 아마 여기에다가 이 파우치에다가 넣어주셨었는데요. 큰 가방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작은 백을 들고 다닐 때는 형태가 딱 잡힌 딱딱한 파우치를 들고 다니기는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천 파우치 흐물흐물거리는 이런 천 파우치를 들고 다니는데 제가 사실 파우치 안에 뭘 진짜 많이 갖고 다니긴 해요. 사실 제가 파우치 정리를 진짜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립이 다섯 개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봤어요. 근데 지금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딱 제가 정말 이거는 파우치 안에 꼭 있어야 한다라는 템들만 모아서 가지고 왔어요. 우선 그날 바른 립스틱 이거는 꼭 필요하고요. 오늘은 샤넬의 루즈 코코 플래쉬 60호. 엄청 촉촉하고 광택이 확 올라오는 되게 봄스러운 컬러인데요. 요즘처럼 화사한 날씨에 사용하기 좋은 오렌지 코랄 색상이라서 진짜 자주 그냥 쓱쓱 바르기 좋아서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저처럼 싫은 날 때마다 립밤 바르는 사람에게는 필수인 유리아주 립밤인데 너무 더럽네? 넣어야겠다. 유리아주 립밤 들고 다니고요. 사실 저는 밖에 나가서 막 볼터치나 섀도우나 그런 거를 많이 수정하는 편이 아니라서 색조는 거의 들고 다니지 않고요. 대신 이런 뷰러 뭔가 밖에 오래 있는 날 그럴 때는 속눈썹이 어느새 보면 약간 이렇게 얘가 힘이 없이 축 처져 있거든요. 그럴 때마다 한번 찝어주기 좋아서 뷰러도 꼭 챙겨 다니고요. 그리고 절대 빠질 수 없는 파우더 팩트. 사실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갖고 다닐 일이 없었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아마 더 많이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밖에 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름 잡아줄 용도로 이글립스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 요거 진짜 필수템. 이것도 제 필수템이죠. 거의 한 5통째 써가고 있는데 얘는 컬러그램의 체리 브라운 컬러고요. 얘는 굉장히 입술 색과 비슷한 누디한 핑크 베이지 색인데요. 제가 입술을 아무래도 조금 도톰하고 볼드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입술 라인을 살짝 오버해서 따줄 때 너무 편해서 얘도 진짜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어요. 또 하나는 컨실러. 사실 컨실러도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. 오늘같이 이렇게 살짝 뭐가 하나가 크게 좀 튀게 났을 때 그럴 때 조금만 발라가지고 톡톡 두드리는 용으로 가지고 다니고요. 그냥 임시 방편 그런 용으로 갖고 다니고 또 하나는 디업의 리퀴드 라이너. 얘는 브라운 색상이고요. 얘도 사실 거의 쓰지 않아요. 하지만 가끔 그냥 라이너 끝이 조금 지워졌을 때 그럴 때 수정해주려고 얘도 파우치 안에 그냥 항상 갖고 다니는 애고요. 오래 냅둬도 잘 마르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뾰족하게 그려져서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. 또 하나는 핸드크림. 사실 핸드크림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아요. 제가 손이 되게 건조하긴 한데 갖고 나가면 하루에 한 번 바를 정도? 그냥 정말 많이 바르진 않지만 정말 이렇게 손등이 막 땡기고 간혹 가다가 좀 빡센 그런 비누를 쓰면은 너무 막 땡기잖아요. 그럴 때 쓰려고 핸드크림은 꼭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이거는 최근에 신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. 힐링버드의 프렌치 퍼퓸 핸드크림. 저는 라벤더 향을 갖고 다니는데
라벤더 향 말고도 조금 파우더리한 향도 나고 시아버터 향도 나요. 그래서 뭔가 향긋하지만 좀 따뜻한 그런 향이에요. 그래서 핸드크림도 하나 꼭 갖고 다니고요. 얘는 바이레도의 라튤립이라는 향수고요. 얘는 로론 타입이라서 그냥 파우치에 넣고 가끔 너무 이상한 냄새가 냄새 나는 것 같다. 아니면 향수를 깜빡하고 안 뿌리고 나왔을 때는 그냥 이거를 그냥 이걸로 쓱쓱 이런데 뒤에다가 바르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얘도 혹시 몰라서 갖고 다니는 용이지만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아요. 제 파우치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제가 필요한 제품들보다는 그 혹시 모를 그 한 번 그 혹시를 위해서 챙겨 다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전 이렇게 간단하게 파우치를 챙겨 다니고요. 다음은 또 다른 파우치인데요. 이거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제가 또 액세서리를 사고 아마 여기에다가 담아주셨던 것 같아요. 이 에나더가 진짜 파우치가 모양도 다양하고요. 크기도 다양해서 저는 절대 버리지 않고 항상 모아둬요.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 파우치인데 이거 말고도 더 작고 위에가 복주머니 같이 이렇게 쪼맬 수 있는 이런 파우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여행 다닐 때 막 귀걸이나 액세서리 갖고 다니기도 편해서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이 밑에는 그냥 제가 옛날에 어디 갔었을 때지? 이거 유스 전시회 보러 갔었을 때 거기서 샀던 클립이거든요. 근데 이게 자석이면 좋았을 텐데 클립 형태라서 어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천 파우치에다가 제가 다 꽂아놨거든요, 클립을. 근데 그냥 귀엽고 포인트 돼서 이렇게 천 파우치랑 클립의 조화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파우치는 저의 이군 같은 애들인데 완전 100%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를 위해서 들고 다니는? 예를 들면 뭐 생리대. 그냥 밖에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 라엘이라는 브랜드를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. 되게 뭐 성분도 좋고 생리통도 많이 줄여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써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한테는 제가 생리통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조금 뭐 허리가 좀 땡긴다거나 뻐근한 느낌은 있거든요. 근데 예전에 그런 생리통 완화되는 생리대도 꽤 많다고 들어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더니 이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이걸 쓰고 막 생리통이 없어졌다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냥 굉장히 순하고 뭐 성분 좋다니까 계속 이거를 쓸 것 같고요.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여기는 썸머 이브라고 저는 여기 여성 청결제도 지금 쓰고 있고요. 그냥 일회용 위생 티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냥 얘를 뜯어서 쓴 다음에 휴지통에 같이 버리면 돼요.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막상 뜯어서 열어보면은 한 이것보다도 큰 것 같아요.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생리 기간에 사용해 주면은 한 장으로도 굉장히 상쾌하고 깨끗한 그런 위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느낌 말고 실제로도 위생적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필수템으로 양 많은 날에는 꼭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. 혹시템이 아니라 얘는 필수템. 인공눈물은 저한테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제 친구들은 진짜 한 번씩 저한테 인공눈물 있냐는 그런 질문을 한 번씩은 정말 들어봤을 거예요. 그 정도로 제가 꼭 밤만 되면은 아니면은 좀 공기가 좋지 않은 실내에 들어가면 눈이 너무너무 건조해지고 이렇게 막 뿌얘지고 되게 힘든데 그럴 때 인공눈물 한 방울 넣어주면 진짜 생명수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공눈물은 꼭 챙겨 다닙니다. 그리고 다음은 짠! 타이레놀. 얘도 비상약으로 갖고 다니긴 하지만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타이레놀을 먹는 것 같아요. 제가 편두통이 조금 자주 있는 편이기도 하고 특히나 작업을 오래 하고 외출을 하는 날에는 꼭 머리가 아플 때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생리통이 심한 날에도 한 개씩 먹고 하는데 밖에 있다가 급 머리가 아파지면은 항상 약국 가서 타이레놀 사 먹곤 했는데 그래서 제 모든 가방에는 타이레놀이 한 알씩은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모르는 그런 편두통이나 생리통을 위해서 타이레놀도 갖고 다니고요.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템들. 이거는 올리브영 필리밀리 제품들인데요. 얘는 일회용 면봉, 그리고 얘는 일회용 브러쉬예요. 보면은 면봉은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. 하나씩 개별 표정이 되어 있는데 왜 화장을 한 채로 오랫동안 외출을 하면은 뭐 눈밑이 번진다거나 이런
코끼 현상 아니면은 입술 라인 한번 싹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제가 그냥 파우치에다가 면봉을 갖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방 더러워지고 이 면봉 끝이 너무 뭉툭해져서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근데 얘는 한쪽이 뭉툭하고 한쪽은 뾰족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모양 망가질 일도 없고 훨씬 더 위생적이라서 수정 화장을 할 때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편안해요. 그래서 올리브영 필리밀리 일회용 면봉 이것도 진짜 필수템이고 또 하나는 이것도 필리밀리의 일회용 브러쉬.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아, 제가 오늘 챙겼다는 그 립처럼 그냥 쓱쓱 본통 자체로 바를 때는 이 립 브러쉬가 필요가 없지만 저는 매트한 립 바를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를 때가 되게 많아요. 예전에는 제 립 브러쉬에 이렇게 휴지를 감싸서 들고 다녔거든요. 근데 뭐 몇 시간 지나서 보면은 휴지 막 날라가 있고 찢겨 있고 더러워져 있고 이런데 근데 요즘에는 매트한 립 바르면 무조건 얘를 챙겨 나가요. 얘는 립 브러쉬 끝에 캡으로 이렇게 딱 마감이 돼 있어서 이렇게 통도 같이 주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두세 개 정도 갖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수정하고 다시 캡 닫아두고 그날 집에 와서 하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기에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어진 립 브러쉬라 아 진짜 누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했는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하면 끝! 저의 2군 파우치 소개가 이렇게 끝났고요. 다음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에어팟 1세대입니다. 이렇게 캡을 열어서 보면은 안에 이렇게 에어팟이 쏙 들어가 있고요. 사실 저는 고무를 살까 가죽을 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무가 그런 잔 먼지들이 너무너무 잘 붙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가죽 케이스? 가죽 케이스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예뻐요. 사실 이 고리? 이거는 어딘가 걸라고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정말 쓸모가 없어요. 쓸모는 없지만 그냥 이 고리 자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. 빈티지스럽지만 세련된 디자인이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에어팟과 에어팟 가죽 케이스 이것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. 또 하나는 케빈 디시 합이 클래식 민트 캔디. 지금 하나 생각난 김에 먹어야지. 사실 꼭 얘를 갖고 다닌다는 아니고요. 저는 뭐 껌이나 사탕이나 젤리나 이런 민트나 뭔가 입에서 굴릴 수 있는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템들을 되게 잘 가지고 다니는데요. 그때 아마 햄버거를 먹고 너무 느끼하고 뭔가 기름기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그때 상쾌한 게 땡겨서 이거를 샀어요. 금방 상쾌해지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맛도 맛있어요. 너무 세지 않은 적당히 민트 맛이 돌아서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이거 아주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짜잔! 제 카메라! 요거는 브이로그용 카메라 캐논 G7X Mark II 버전인데요. 사실 제가 최근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한 두 달 전에 카메라를 새로 바꿨어요. 원래는 파나소닉... 기억해내. 할 수 있어. 루믹스 GF9을 쓰다가 이걸로 바꿨거든요. 근데 바꾸길 너무 잘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걸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봐 주셨는지 최근 영상 들어서 되게 얼굴이 옛날보다 더 괜찮아졌다는 그런 댓글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근데 색감도 너무 채도 높지 않은 채도가 적당히 살짝은 빠져있으면서 따뜻한 느낌의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감성샷을 남길 수 있는 카메라라서 너무 좋고요. 하지만 그 파나소닉은 초점이 정말 심각하게 빨랐거든요. 거의 이게 움직이자마자 탁 초점이 잡혔는데 얘는 와 이렇게 초점이 느릴 수 없어. 초점이 너무 느려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하긴 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따로 캡 뚜껑을 열거나 뭐 다른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온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얘가 자동적으로 캡이 띵 하고 열리면서 이렇게 미러리스도 같이 되기 때문에 아 너무 좋아요. 진짜 얘 착용 너무 잘했어요. 너무 마음에 들어.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끝! 다 보여드렸어요. 탈탈탈탈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? 그리고 사실 조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좀 더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서 나왔지 평소에 그냥
이렇게 막 때려 붙고 다녀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우치에 막 립스틱 5개까지 들어가 있는 날도 있고 영수증 막 굴러다니고 쓰다 남은 인공눈물 막 뚜껑 뜯겨 있는 거 있고 막 굉장히 더러운데 오늘 살짝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예요. 아무튼 예전부터 요청이 많았던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질문 있으면 아래 더보기란에 꼭 남겨주세요.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. I will never be